안녕하세요, 눈쟁전쟁입니다.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 10개를 들고 왔어요.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뭐 고3들 이제 수능도 끝나고 이제 뭐 대학교 가려면 노트북도 하나 사야 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해서 노트북을 사야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살만한 노트북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주 목적은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물론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게이밍 아니라도 다른 작업도 정말 잘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바로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트북들의 공통적인 사양부터 알려드릴게요. 10개 노트북이 사양이 다 비슷하거든요. 일단 CPU가 인텔의 Core i7-8750H가 달려있습니다.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요. 데스크탑 제품하고 비교하면 인텔의 Core i7-8700하고 약간 비슷한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GTX 1066기가가 달려있고요. 램은 DDR4 8기가짜리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광시야각의 FHD의 15.6인치고요. 공통적인 사양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약간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지 약간씩 차이가 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제품 한 제품 상세하게 리뷰를 할 때 적어두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런 제품들로 선택을 한 이유는 노트북을 살 때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게 100에서 150만원 사이 정도의 제품을 구매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런 제품들 중에서 제가 가장 사양을 높게 대부분 맞춰진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노트북 10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5분 안에 제가 압축을 해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노트북에 30초 리뷰 시간밖에 없어요. 바로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트북은 삼성전자 오디세이 G 노트북이고요. 상세한 모델명 그리고 상세한 스펙을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만 깔끔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알루미늄 통짜가 아니고 알루미늄이 7개로 나뉘어서 뭐 깎아가지고 대충 만든 것 같고요. 암튼 열어보시면 키보드 하판 키보드가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고요. 17.9mm로 굉장히 얇고요. 하판은 뭐 특이하게 방해를 위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특이한 점 8기가 램이 기본 장착인데 온보드 램이라서 납땜이 돼 있어서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벤트로는 8기가 추가 업그레이드 해주기 때문에 총 16기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아쉬운 점은 144Hz 고주사율 모니터가 아니고요. 듀얼 M.2 슬롯에 SATA 슬롯은 없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장착은 불가하다는 거. 여기까지 삼성 오디세이 C. 네, 두 번째는 LG 게이밍 노트북이고요. 사양은 여기 보이시는 그대로 됩니다. 일단은 특이사항 뭐 상판 플라스틱, 약간 고무 같은 플라스틱, 안쪽도 고무 같은 플라스틱, 키보드 탱키 여기 풀사이즈 키보드고요. 하단은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특이사항은 윈도우 깔려있고요. 램 16기가에 디스플레이가 144Hz G-SYNC입니다. G-SYNC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은 두 번째 게이밍 모니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노트북 8이도 아니고 30초 안에 한 개 리뷰를 끝내야 되냐. 네, 이번에는 에이수스 게이밍 노트북 터프 FX504라는 모델입니다. 상판 보시면 알루미늄이고요. 풀사이즈 키보드고 딱히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단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상세 스펙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특이사항은 120Hz 모니터고요. 3ms의 반응속도를 가지고 있다네요.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은 없고 세 번째 노트북 여기까지. 이번에는 네 번째 게이밍 노트북 MSI GL638R이라는 모델입니다. 이전에 한번 홍보했었던 모델이죠. 상판 알루미늄 되어 있고요. 안쪽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풀사이즈 키보드고 딱히 큰 차이 없고요. 하단은 굉장히 방해를 위해서 굉장히 구멍 많이 뚫어놨어요. 특이사항은 NVMe가 안 들어있고 M.2 SAT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2.08k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번에는 주현테크의 리오나인 L7SH144N이라는 제품이고요. 상판 알루미늄 뭐 일자 약간 무늬 좀 깐전하게 생겼죠? 그리고 안에 열어보면 똑같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키보드 풀사이즈 키보드에 뭐 자기들은 기계식 키보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 키보드입니다. 베젤 굉장히 얇고요. 6.6mm.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 없이 상하단에 굉장히 많이 타공이 되어 있고 144Hz
가볍고 2.04kg 굉장히 가볍고 아까 키보드 그거가 특이사항이 될 것 같네요. 아쉬운 점은 SATA 슬롯이 없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추가 장착이 불가하다는 점. 여기까지. 네, 이번에 여섯 번째 게이밍 노트북 한성 컴퓨터 TFG176이라는 모델입니다. 금방 전에 리오9하고 비슷하게 상판은 알루미늄, 그리고 안에 열어서는 플라스틱, 아까 LG 게이밍 노트북하고 비슷한 약간 플라스틱인데 고무 재질 느낌 나는 거고요. 키보드는 리오9하고 똑같은 키보드로 들어있고 풀사이즈 키보드, 하판은 특이한 거 없이 타공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특이사항은 17.3인치 굉장히 큰 사이즈 노트북이고 듀얼 M.2 슬롯인데 SATA 슬롯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M.2 두 개랑 SATA 뭐 하드디스크 같은 걸 추가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HP15 뭐 CX15 모델입니다. 암튼 상판은 알루미늄은 아닌 것 같고 약간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돼 있고요. 열어보시면 여기 안쪽에 알루미늄으로 돼 있습니다. 풀사이즈 키보드 있고 스피커가 상단에 굉장히 크게 돼 있고 뱅앤올룹슨 거기랑 협업해서 만든 스피커 같습니다. 하판은 뭐 특이한 점 없고요. 이 제품의 특이사항은 딱히 없어요. 그냥 144Hz 고주사율 모니터가 탑재돼 있고요. 뭐 다른 특이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곱 번째 게이밍 노트북 델의 G3 3779D2030KR이라는 제품이고요. 17.3인치 굉장히 큰 사이즈, 상단은 알루미늄 같은데 약간 알루미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안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은 지문 인식이 되는 전원 버튼입니다. 다른 건 뭐 특이사항 없고 풀사이즈 키보드 되어 있고 하단은 특이사항 없고요. 이 제품의 특이사항 M.2가 SATA로 달려있고 뭐 하드디스크 1테라 추가시켜주고 17.3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이 있고 썬더볼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USB 3.1 젠2 USB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까지. 네, 이번에는 아홉 번째 게이밍 노트북 레노버의 Y530이라는 제품이고요. 상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인 것 같죠? 플라스틱인데 좀 간지가 나고요. 여기 자기들 로고 유광 처리가 돼 있고 열어보시면 베젤이 굉장히 얇고요. 6.7mm라고 합니다. 하단은 아까 LG 게이밍 노트북이랑 비슷한 플라스틱의 약간 고무 재질 나는 그 느낌이고 풀사이즈 키보드 탑재, 그리고 하단은 굉장히 큰 타공망 하나 있고요. 이 제품의 특이사항은 180도 힌지입니다. 이것 빼고는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이밍 노트북 에이서의 프레데터 헬리오스 30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번 제품은 뭐 딱히 특이한 건 없고요. 상단 알루미늄 열어보시면 베젤이 굉장히 넓고 하판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게임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지문이 좀 많이 묻어있죠. 제가 여기서 게임 한판 띄웠습니다. 네, 풀사이즈 키보드 탑재되어 있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하판 가보시면 여기 게이밍 노트북처럼 방열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따로 램과 하드디스크를 추가 장착할 수 있는 판을 따로 뜯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상세 리뷰였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으로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두 가지 게임으로 진행을 할 거고 배틀그라운드,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4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진행할 노트북은 바로 앞에 있는 에이서 헬리오스 이 제품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게임 옵션은 이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국민 옵션에서 식생만 울트라 한 상태로 선명함 켜고 FHD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녀석 발가락이 보이는구만. 자리가 좋다. 적.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보이냐? 오케이, 5킬. 잘했어. 좋네요. 5킬 했습니다. 5킬 8등. 본캐로 해서 5킬 8등 했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잘한 것 같아요. 다음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 게임은 콜 오브 듀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
오케이. 우와! 죽여! 오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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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이에에에 졌다. 게임 테스트까지 끝났습니다. 플레이해본 결과로는 배틀그라운드에서 프레임이 한 80에서 90 정도 사이 언저리 나왔어요. 좀 프레임 안 나올 때는 한 70 정도까지 떨어지고. 근데 그거는 그래픽카드나 CPU가 구려서 그런 게 아니고 램이 싱글 슬롯이라서 그래요. 8기가 단일로만 달려있어서 그런 거고, 8기가를 추가해서 다신다면 프레임이 엄청나게 높이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20에서 130 사이 수준으로 프레임 유지하시고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거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벤치마크를 해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램을 한 개만 끼는 거하고 두 개를 껴서 듀얼 채널로 만드는 거하고는 프레임 차이가 좀 심했기 때문에, 요즘 최신 게임을 하실 거라면 하나 더 추가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플레이는 만족스러웠어요. 15.6인치에 FHD다 보니까 굉장히 선명해 보였어요. 게임하는데 프레임이 아까 890 나왔다고 했지만 진짜 불편한 점은 진짜 하나도 못 느꼈어요. 그냥 게임하다 보니까 끝났어. 5킬이나 했어요. 제 세팅도 아니고 세팅 그냥 대충 맞춰놓고 했는데도 5킬이나 했어요. 저도 이 사양하고 똑같은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휴대하면서 다른 지역 가서 사용하거나 돌아다니면서 사용하기에 진짜 좋은 사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사양의 노트북을 사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을 대비해서 노트북 하나 장만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눈쟁전자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